한 대당 그거 예전에 감정 받았을 때가 40만 원씩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SNS나 공유를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아 이거 우리 집에 가는 버스다 이런 댓글 같은 거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버스 모형을 제작하고 있는 24살 강태현입니다. 그게 오늘 저도 처음 세어봤는데 이제 148대더라고요. 제가 2000대까지 목표를 세고 있는데 아직 깜깜 멀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든 버스는 103번 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몰던 버스거든요. 노선도 아버지가 몰던 노선이고 이제 아버지가 직접 운전하시던 차량을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차에 대해서 정이 많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이라서 이거를 진짜 섬세하게 제작하지는 못하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냥 바퀴가 그리다가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퀴 자체가 다 있고 굴러가는 데다가 안에 의자도 있고 불도 들어오고 백미러도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시내버스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나 뭐 고속버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 안에 손잡이 있잖아요. 차 안에 흔들리는 손잡이. 뭐 코너거나 이래 보면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거 어릴 때 보고 신기하다? 뭐 이렇게 감명을 받아서 시외버스 같은 거 보면 그 손잡이가 없잖아요. 시내버스로 쓰이는 이 급행차들이 안에 손잡이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작하는 이유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진짜 우리 되게 작은 철사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작게 작게 구부리고 구부리고 해서 그 모형을 따거든요. 요금통도 있고 뭐 노차 그 타서 에어컨 있는데 보면 노선도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보이죠. 제가 SNS에 공개를 할 때는 저도 카메라에 안 잡혀가지고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돈은 안 들어요. 다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200원짜리 마분지 하나 사고 뭐 안에 불 들어오게끔 LED 사고 바퀴도 다 종이고 예전에 감정 받았을 때가 40만 원씩 했어요. 근데 저는 팔 수가 없겠어요. 진짜 팔면은 저야 뭐 부자 되고 좋죠. 근데 내가 공들인 시간이 아깝다 해야 되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소하기 때문에 잘안 봐서 사진으로만 봐도 와 진짜 같다 이러면서 어떻게 팔아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제 맨날 보니까 좀 그만할 때안 됐나. 어째 보면 그냥 남이 좀안 좋게 보면 할짓 없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은 나는 그때는 뭐 해야 되지? 시간이 되게 안갈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좀 많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싫어가지고 제작하는 것도 있고 이제 버스에 대해서 RC 칸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종이로 제작을 하면 되게 진짜 이제 완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버지가 버스를 하시니까 또 제가 아버지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렇게 시내버스 기사님들 보면은 출퇴근 시간 보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몇십 명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와저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뿌듯함 얼마나 느낄까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버스 해서 안 되면 뭐 운전기사나 그런 걸 하려고.